뭐냐면, 아, 근데 오늘 이쪽에 해당하는 익스텐션은 그렇게 안 어려워요. 거듭 제거 끝에. 대소관계를 비교해 달래.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큰지 더 작은지를 비교하라는 거야. 오케이? 우리 근데 거듭제곱근을 다룰 때 뭐라고 했냐면, 소인수분해 하시고, 뭐 소인수분해는 당연하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갖게 만들라고 했거든. 그잖아. 기억나? 뚜껑은 뭘로? 최소 공배수로 갖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죠? 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6승근 루트 6 예를 드는 거야. 3승근 루트 3 그리고 루트 2. 이세 개의 숫자 중에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세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달래. 돼? 될까? 되게 간단해지는 건, 이게 첫 번째 방법은, 뭐 하면 된다고? 뚜껑을 갖게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6이고, 3이고, 2였다는 거죠. 2가 생략된 거지. 맞습니까? 맞아. 그럼 6으로 만들어 버리자고. 그러면 6승근 루트 6이고, 6승근 루트, 3의 제곱이고 6승근 루트 2의 3승이니까 그러니까 6승근 루트 6 6승근 루트 9 그다음 6승근 루트 8이 되는 거지. 2의 3승 8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네가 1등 2등 3등이니까 1등 2등 3등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정리됐죠. 6승근 루트 6이 제일 뭐하고 작고 그다음 뭐 루트 2고 그 다음에 3승근 루트 뭐다? 3이다. 오케이? 됐니?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풀이 방법.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쓴 거. 뚜껑이 뭐할 때? 갇힐 때 무언가 처리를 할수 있다. 거듭제곱근은. 이란 생각이 들어간 거야. 됐니? 됐니? 자, 그럼 좀더 나가서 이 얘기야.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제 뚜껑을 갖게 만든다는 건. 뭐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양 변에 같은 거듭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였다라는 걸 들어간 거죠. 돼요? 됐어? 양변에 같은 거듭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즉뭐할 거야? 양변에 같은 거듭제곱을 해서 뭘 없애자는 거야? 루트를 없애자라는 생각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야 사실. 6승근 루트 6과 3승근 루트 3과 루트 2가 있으면 얘는 6승을 해야 되고, 얘는 3승을 해야 되고, 얘는 2승을 해야 된다면, 최소 공배수인 몇 승씩을? 6승씩을 그냥 해버리자는 거지. 똑같이, 6제곱씩을 해버리면 얘는 뭐고? 6이고,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2의 3승이고, 즉, 얘는 9고, 얘는 뭐니까? 8이니까. 그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 새끼가 1등, 이 새끼가 2등, 이 새끼가 3등이었다라는 거지. 오케이? 될까요? 이 얘기야.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는 대소관계는. 두 번째. 자. 거듭제곱근이 자연수 또는 유리수가 되고 싶대.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 아닐까? n승근 루트 a였대. 오케이?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야? n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였다는 거잖아. 맞니? 맞아?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얘는 자연수야,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야, 그지? 잠깐만. 얘는 자연수야, 아니야? 자연수야, 왜? 이렇게 되거든. 없어지거든, 그지? 맞아? 됐니? 그러니까 자연수가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이 뭐가 될 거야? 저 루트가? 그러니까 얘는 아니었고 얘는 맞았던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루트를 뭐 했어? 결국에 그러니까 얘가 2의 3승이 돼서 루트를 뭐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치, 없앨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아? 왜? 얘의 그치 이만큼의 제곱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치. 돼? 근데 잠깐만. 그러니까 얘 이만큼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건 또안 되죠. 왜? 3승근 루트 2의 4승이 돼서 그지. 약분이 안될 거라는 거야, 그지? 맞아? 오케이? 근데 이건 되죠. 이렇게 되니까. 돼? 될까?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유리수 또는 자연수가 된다, 안 된다는, 그러니까 자연수가 된다, 안 된다는, 결국에 누가 살아 있어서야? 루트가 살아 있어서야, 그지? 그지? 그 말은, 얘가 자연수 또는 유리수, 뭐든, 가 되려면 루트를 없앨 수 있어야 돼. 맞아? 근데 이제 루트를 없애려면 그러려면 a는 그치? 어떤 수의 n승 꼴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맞니? 됐어? 그러니까 즉 어떤 수의 뭐 kn승 꼴이어야 돼, 그치? 즉, 뭐,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모두 n의 배수면 되지 않아? 그죠? 됐나? 오케이. 뭐, 그렇게 지수가 모두 n의 배수다라는 걸 만들어 줄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지? 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됐니? 그러니까 생각은 이게 다야. 그리고 만약에 유리수는 누구도 허락하는 거야? 유리수가 된다는 건 분수꼴도 형용이야. 오케이? 분모가 있어도 돼. 어쨌거나 뭐만 하면 돼. 루트만 없애면 돼. 근데 얘는 분수꼴을 허락하지 않죠. 자연수는 분수꼴도 없, 그러니까 분모도 없애야 되는 거니.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 생각인데, 그럼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봅시다. 봐. 잘 봐.
64분의 1은? 64는 2의 6승 맞나? 그리고 역수는 마이너스 승 됐나? 돼? 그리고 그거의 마이너스 n분의 6승이지. 아, n분의 1승. 그러면 2의 n분의 6승 돼? 오케이? 될까? 그럼 이게 사실 이제 오늘 할 얘긴데, 뒤에 이어서 할 얘긴데, 이게 말하고 있는 게 n승분 루트 2의 6승이라는 거거든. 돼? 될까? 그러니까 즉 6은 n의 뭐여야 돼? 배수면 된다는 얘기야. 약분돼야 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n은 6의 약수면 되는 거죠. 끝났네요. 1, 2, 3, 6. 잠시. 처음에 n 마이너스 n 저도 맨 처음 보죠. 그왜 마이너스 왜 역수로 돼요? 아, 역수는, 그러니까 64는 2의 6승이지. 64분의 1은 역수예요. 마이너스 승. 이해 아직 안된 거지? 오케이, 알겠어. 잠깐만. 뒤에 걸 그럼 먼저 하고 그럼 다시 돌아올게. 오케이? 그다음 지수 법칙. 컨셉 2. 들어. 지수 법칙.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이 지수 법칙을 가지고 이 공식을 외워서 하고 싶은 건 지수식의 계산일 거야. 오케이? 결국엔.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지수식의 계산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항상 이거야. 첫 번째, 마찬가지로 길을 먼저 따면 항상 소인수분해부터 할 거고 소인수분해부터 항상 먼저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듭제곱근을 분수지수로 바꿀 거야. 어떻게 바꾸는지 좀 이따 할 겁니다. 일단 먼저 항상 이거부터 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한테 주어지는 연산이 또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곱셈, 나눗셈만 하는지, 나한테 시키는 연산이 곱셈, 나눗셈만 있는지, 아니면 덧셈, 뺄셈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야. 곱셈, 나눗셈만 있으면 뭐 하시냐면 밑이 같은 걷길이 지수 법칙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밑이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밑이 같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먼저 소인수분해부터 하는 거고. 돼? 됐니? 근데 덧셈, 뺄셈도 있으면 첫 번째는 공통인수로 묶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치환에서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하는 얘기로 빠질 거라고. 거듭제곱근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오케이? 길의 흐름은. 되니? 자, 지수법칙 가볼게.
자, 들어갈게요. 첫 번째. 아까 이거부터.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a의 x 플러스 y승. 기억나나? 네? 오케이.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은 이게 원래는 중학교 방식으로는 이렇게 나눴다고. x가 y보다 크면 a의 x 빼기 y승이고, x랑 y랑 같으면 1이고, x가 y보다 작으면 a의 y 빼기 x승 분의 1이었다고 했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그냥 a의 x-y승. 고등학교 때. 오케이? 돼?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먼저 갈까요? 일단 얘는 됐죠. 얘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얻어야 될 거야. A의 0승은 항상 1이야. 왜? A의 x승 곱하기 A의 0승은 A의 x승 맞나? x 플러스 0승이니까 A의 x승 맞지? 그럼 자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 생각해봐. 얘에다가 뭘 곱했어? 뭘 곱했는데 그냥 자기 자신이라면 변화가 없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몇이었다면 1이었다는 얘기 아닐까? 그렇지? 돼요? 그럼 여기서 더 나가면 아까 얘기했던 그게 나오는 거야. A의 마이너스 X승은 A의 X승 분의 1은 마이너스 승은 역수승으로. 왜? A의 X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은 A의 0승이 되고 1이 되는 거잖아. 맞냐? 그럼 얘 입장에서 봐봐. 얘에다가 무언가를 곱했는데 지금 1이 됐다는 건이 둘은 뭐였던 거야? 역수관계지 않냐는 거죠. 즉, A의 마이너스 X승은 A의 X승 분의 1이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요? 얘의 역수 얘여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승은 이제 뭐였다? 역수다. 그래? 그래서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은 됐니?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 분의 1인데 그게 A의 X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Y승이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승이라면. 그래서 그냥 빼기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 오케이. 자, 좀더 나가서. 에이에 에이의 마이너스 x승은 에이의 x승은 A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 같은 얘기죠? 근데 굳이 안 쓰지, 저렇게? 복잡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죠. A의 X승에 Y승은 A의 XY승 지수끼리의 곱셈이다. 그래서 자리 바꿔도 된다. 이건 이제 중학교 거죠. 오케이? 확장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할수 있냐면 A의 N승근 루트 A는 A의 N분의 1승이래. 얘가 항상 이제 뭘로 갈 거래? 분 뭐로 갈 거래?
자, 왜 그러냐면 그럼 n승 루트 a를 몰라 a의 별승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양변을 n승을 할게. 그러면 얘는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n번 제곱했으니까 여기는 a가 되는 거 맞죠? 돼? 여기가 a의 별 n승이고 여기에 1승 되는 거 맞죠? 돼? 오케이, 끝났네. 별에는 몇? 1. 별은 n분의 2. 그지? 돼? 그럼 마찬가지로 가면 m승근 루트 a의 n승이면 a의 n승의 n분의 1승이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a의 n분의 n승이 돼. 돼? 이제 분수지수로 쓰라는 게이 얘기야. 거듭제곱근을 분수지수로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저걸 이용하자는 거지. 돼? 오케이? 그다음 AB의 X승이면 A의 X승, B의 X승. 분배할 수 있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분의 A의 X승이면 B의 X승분의 A의 X승. 이렇게 쓰면 된대요. 오케이? 될까? 됐나? 근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건 이렇게가 얘기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의 얘기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밑이 같은 지수식끼리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곱하는 건 더하는 거, 그렇죠? 나누는 건 빼는 거, 지수에, 그죠? 그 얘기들이야. 그리고 얘는 지수를 정리하는 얘기였죠, 사실. 됐니? 근데 이제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뭐야? 요 새끼가 말하고 있는 건? 밑이 서로 다른 놈들끼리는 이런 지수끼리는 분대만 하는 거지. 그래서 A의 X승, B의 X승을 뭘, 그 다음 뭘 더하진 않잖아. 근데 저게 끝이라고. 밑이 다르면 그냥 거기서 끝이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네? 됐니? 자, 그리고 가끔 원래 잘안 묻는데 가끔 이걸 물을 때가 있어서 지수가 뭐냐에 따라서 밑의 조건이야. 자, 이것만 알아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잘 들어. 얘를 기준으로 나뉘어. 자연수냐, 정수냐, 자연수 정수냐, 아니면 유리수 실수냐에 따라서만 달라져. 되니? 됐어? 자,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왜 이렇게 나누냐면 유리수부터는 이제 분수지수였다는 거거든. 분수지수였다는 건 다시 말해서 거듭제곱근, 즉뭐 루트를 포함한다는 얘기야. 루트 안에는 오케이? 안에는 항상 뭐 양수만 취급해야 되거든. 오케이? 그런 놈들만 다루기로 했거든. 이해가? 왜? 선생님, 홀수일 때도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지. 예를 들어, 3승근 루트 마이너스 4라는 수가 있잖아요. 있어. 그걸 근데 이렇게 보통 빼지. 빼도 된다 그랬잖아.
홀수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도 되고 안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마음대로 해. 근데 이제 빼서 계산을 하자는 거야 주로. 오케이? 돼? 근데 루트가 아닌 얘기들이니까 0만 아니면 된대. 됐니? 오케이?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손수분해에서 먼저 지수식 정리부터 하고요. 거듭제곱근은 분수지수로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곱셈,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지수 법칙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데, 덧셈, 뺄셈이 포함됐다면 치환해서 식이형태 확인한 후에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 이용할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곱셈 공식 중에 하나인데 자주 나와서 써준 거야, 여기. 이게 이거니까. 이걸 A의 X승을 별이라고 하면 이게 별제곱 더하기 별제곱분의 1이고 이건 별 더하기 별분의 1에 제곱 빼기 2라고 써도 되고 별 빼기 별분의 1에 제곱 플러스 2라고 써도 되니까 곱셈 공식. 오케이? 될까? 지난번에 얘기해줬던 곱셈 공식들 다쓸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 아까 그 문제. 되죠, 이제? 그지? 64분의 1이 2에 마이너스 6승이 됐다는 거 됐죠? 그죠? 역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2에 마이너스 6승에 마이너스 n분의 1승이니까. 2에 몇 승? n분의 6승. 됐나요? 그럼 이게 말하고 있는 게 n승근 루트 2의 6승이니까 즉 분모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으로 돌아가면 루트를 없앤다는 말이 요 루트를 없앤다는 말이 결국에 분모를 없앤다는 얘기야. 어디서? 지수에서. 분모를 없앱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돼요? 될까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즉 분모를 없애려면 6은 n의 배수 같은 말 뭐? n은 6의 약수여야 되니까 1, 2, 3, 6다 더해서 12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그럼 또 보죠. 이래서 봅시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쓰자는 거야. A3승은 3이라면 그러면 A는 3의 세제곱근이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3승근 루트 3이었다는 얘기잖아. 이걸 3의 3분의 1승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야. 이걸 한 번에 가려면 A3승은 3이라면 내가 뭐가 싫어? A를 알고 싶으니까 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양변에 같은 거듭제곱을 이렇게 해주는 거. 돼? 그러면 얘랑 얘랑 죽으니까 A고 3의 3분의 1씩 이렇게 될 거니까. 돼? 한 번에 가자는 거. 같은 거듭제곱을 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B는 뭐가 돼? B는? 4분의 1순. 4잖아. 오케이? C는? 옳지. 돼? 그러면 A, B, C의 n승이 이거의 n승이 이거의 n승이 됐어요?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거 봐봐. 얘도 없어져야 되고 얘도 없어져야 되고 얘도 없어져야 되고 맞죠? 즉 이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 3분의 n승이고 4분의 n승이고 6분의 n승이잖아. n은 3의 배수기도 하고 4의 배수기도 하고 6의 배수기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 4, 6의 공배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3, 4, 6의 공배수 중에서 최소값이니까 최소 공배수죠. 몇? 오케이. 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얘도 볼게요.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2가 없어져야 돼, 그지? 분모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다시 보면 이게 2가 생략된 거잖아. 이거 까버리면 2에 a-1승 그리고 5에 b승제 하나. 아니. 그거에 2분의 1승 돼? 그럼 2에 2분의 a-1승 곱하기 5에 2분의 b승. 이게 자연수가 된다는 거. 그지? 2 없애줘야 되고, b 없, 그러니까 2 없어져야 돼. 즉, a-1은 2의 배수여야 돼. 그지? 즉, 짝수여야 돼. 그지? 그럼 A는 홀수여야 되지. 1뺀게 짝수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B는 뭐 해야 돼? 짝수여야 돼. 그죠? 그러니까 A는 1, 3, 5, 7, 9뭐 이런 아이들이 될수 있고. 돼? B는 2, 4, 6, 8뭐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죠? 돼요? 자, 근데 지금 두 번째.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얘가 유리수라는 건얘 살아있어도 돼. 이 루트만 없어지면 돼. 즉, 분수가 없어지면 3에 3분의 b승, 그죠? 나누기 2에 3분의 a 플러스 1승. 돼요? 됐니? 자, 없앨 거야. 3 없앨 거야, 그지? b는 3의 배수여야 돼, 그지? 얘는 A 플러스 1은 3의 배수여야 돼, 그지? 자, 짝수면서 3의 배수인 거 B는 6, 12 이런 아이들 아닐까? A 플러스 1이 3의 배수인 거. 1 더해서 3의 배수 아니야, 그지? 3 더해서 아니야, 그지? 자, 1 더하면 됐네요, 그죠? 7안 되고 9안 되고 11 된다, 그지? 맞죠? 돼? 그럼 A, B의 최소값은 5랑 6이랑 더합니다. 이해가? 저걸 없애겠다, 약분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돼. 알겠니? 자, 얘도 볼게요. 얘도 바꿔 넣자고. 얘는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가는 거야. 3의 3분의 5승이야. 됐니? 그거에 2분의 1승이니까 3의 6분의 5승이야. 됐니? 얘가 어떤 자연수에 n제곱근이래. 말하고 있는 건 어떤 자연수에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n제곱근이면 n제곱해서 어떤 자연수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3의 6분의 5승을 n승하면 어떤 자연수가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아닐까?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누가 없어져야 돼? 6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즉 n은 6의 배수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닐까? 2부터 100 사이에 6의 배수 몇 개? 옳지. 오케이. 돼? 자, 지수 법칙 다시. 그러니까 먼저 길은 이렇게 따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밑에 것들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얘는 지금 따로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 했던 거 어제 외워야 되지 않나요? 했던 그거 그대로야.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가보죠. 이제부터 A가 2분의 루트 2일 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어쨌거나 더셋뺄 셈이 있어 그지? 맞아? 그럼 치환을 할 거야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A의 8분의 1승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이거부터 갈게. 얘를 별이라 놓을게. 오케이? 그럼 지금 일단 얘네 둘을 처리하면 1 빼기 별분의 2 더하기 1 플러스 별분의 2 아니야? 이거 통분부터 하겠죠. 1 빼기 별1 플러스 별 분의 2 1 플러스 별, 2, 1 마이너스 별, 이건 되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1 빼기 별 제곱이고, 여기가 4가 되는 거 보이니? 그럼 얘는 A의 8분의 1승이 별이었으면 A의 4분의 1승은 뭐가 돼? 아니죠. 별 제곱이죠. A의 8분의 1승에 제곱을 해야 A의 4분의 1승 되는 거 아니냐고. 8분의 1을 두배 했다는 건 사실 제곱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 그럼 지금 또 보면 얘네들을 해결한 게 얘였지. 그러면 1 빼기 별 제곱분의 4였는데 얘가 이제 뭐가 돼? 1 플러스 별 제곱분의 4가 되는 거 아니야? 또 똑같이 하지 않을까? 1 빼기 별 제곱, 1 플러스 별 제곱, 4, 1 플러스 별 제곱, 4, 1 마이너스 별 제곱, 돼요? 그럼 1 빼기 별 4승분의 8 되겠네요, 그죠? 돼요? 이해가? 그럼 잠깐만. 그럼 얘는 뭐였어? 그치, 별 4승이지. 보여? 그럼 얘까지 처리하면 또 뭐겠어? 1 빼기 별 8승분의 16 되지 않겠어? 그럼 얘까지 처리하면 1 빼기 별의 16승분의 32가 되겠네. 내가 결국 구하는 거. 돼요? 규칙 봤죠? 자, 이제 갑시다. 별의 16승이면 얘의 16승이야, 그지? 즉 A의 제곱이야, 그지? 맞나? 1 빼기 a 제곱 분의 32야. 자, a 제곱 해볼까요? 밑에 4 곱, 위에 2잖아. 그럼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답이네요. 64. 번분수. 그죠? 왜? 한번 더. 3분의 2승, B의 3분의 2승이 더했을 때 5고, X 더, 둘러 무지 맞지 보여, 그죠? X 플러스 Y의 3분의 2승. X 빼기 Y의 3분의 2승.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들어. 어쨌거나 분수 지수도 지수야, 그지? 덧셈, 뺄셈 보여, 그지? 맞니? 그럼 치환을 할 건데 뭘 치환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작은 단위를 항상 치환해. 지금 보이는 게 A의 3분의 1승이 제일 작아 보여, 그죠? 3분의 1승 있고 3분의 2승 있고 1승 있는데 제일 작은 건 얘잖아. 마찬가지로 B의 3분의 1승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놓을게. 들어?
A의 3분의 1승을 별이라 놓을게. B의 3분의 1승을 샘으로 놓을게. 돼? 그럼 A는 얘를 3승한 거 맞지? 맞아? 별 3승이야. 더하기 3, 별, 세모, 제곱. 왜? B의 3분의 1승은 세모였으니까. 그리고 Y는? 세모 3승, 더하기 3, 별, 제곱, 세모야. 그치? 됐니? 됐어? 잘 봐. X 더하기 Y는? 별 3승 더하기 3별 제곱 세모 더하기 3별 세모 제곱 더하기 세모 3승. 돼요? 돼? 그럼 이게 말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빨리 외웠나 안 외웠나 이거거든. 별 더하기 세모의 3승이거든. 오케이? 안 외웠으면 못하는 거고. 오케이? X 빼기 Y는? 별 3승 마이너스 3별 제곱 세모 더하기 3별 세모 제곱 마이너스 세모 3승. 오케이. 그리고 얘는 그럼 별 빼기 세모의 3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외워버리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x 더하기 y의 3분의 2승은 별 더하기 세모의 3승의 3분의 2승이라고. 그럼 별제곱 아니다. 그럼 얘랑 곱하면 되니까 별 더하기 세모의 제곱이야, 그죠? 마찬가지로 x 빼기 y의 3분의 2승이면 별 빼기 세모의 3승의 3분의 2승이야, 그죠? 그러니까 별 빼기 세모의 제곱이었던 거죠. 별제곱 더하기 이별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 별제곱 빼기 이별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죽을 거라는 거지. 이별 제곱 더하기 이세모 제곱. 맞나요? 여기까지 돼? 근데 끝난 게, 이게 말하고 있는 게별 제곱이지 않냐는 거. A의 3분의 2승이니까. 제곱한 거죠. 얘가 세모 제곱이지 않냐는 거죠. 별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이 5라고 나한테 줬으니까. 얘는 그러면 두 배인 10이라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고. 그럼 나는 거기까지밖에 못 얘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잡아서 결국에 곱셈 공식 써서 처리할 거야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고. 곱셈 공식을 외우는 건네할 일이지. 그렇지 않겠어? 오케이. 자, 얘는 좀 독특한 문제인데 봅시다. 잘 봐. 2의 마이너스 10승 더하기 1분의 2, 2의 마이너스 9승 더하기 1분의 2, 쭉 해서 2의 0승 더하기 1분의 2, 2의 1승 더하기 1분의 2, 쭉 해서 2의 10승 더하기 1분의 2야.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얘랑 얘를 보면, 얘네 둘을 먼저 보면, 이 얘기 아니야? 마이너스는 역수라며. 그럼 별분의 1 더하기 1분의 2, 그리고 별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봐. 얘 분모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괜찮으니까 꼴 보기 싫어서 별분의 1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럼 얘가 별 더하기 1분의 2지. 이별이구나. 별 더하기 1분의 2지. 별 더하기 1분의 2별 더하기 1 되죠. 이별 더하기 2니까 죽죠. 그러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돼요? 그럼 이렇게 두개 더하면 2였다는 거죠. 그 다음 두 개를 더해도 2였다는 거죠. 또그 다음도 또 뭐가 돼? 2가 돼, 그지? 2가 일단 몇개 있어? 10승까지 있으니까 10개 있어.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얘는 2의 0승은 1 더하기 1, 그치? 모든 수의 0승은 1이었다면 분의 2잖아. 넌 1이죠. 그래서 20, 1 되겠네요. 오케이? 이걸 얻어낸 거죠. 이게 말하고 있는 거. 양쪽을 더하면 1이었다. 아니, 2였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오케이?
얘도 볼게. 잘 봐. 생각을 어떻게 갔냐면, 이걸 봤어. 요 새끼가,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새끼가 분수야, 그지? 분수식이야, 맞아? 그럼 분수식은 뭘 하길 원하냐면, 약분되길 원해. 오케이? 근데 그 약분을 하려면 먼저, 분모 분자를 곱의꼴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즉,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을게. 분자부터 a의 5승으로 묶으면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4승 더하기 a6승 맞잖아. 그럼 얘도 제일 작은 걸로 묶어야 되니까 a의 -15승으로 묶자는 거지. 그럼 -15승은 1. 얘는 그러면 a 제곱. 얘는 a의 4승. 얘는 a의 6승이 될 거라는 거지. 돼? 죽여버릴 거라는 거지. 되니? 그러면 봐. 이게 a의 5승 나누기 a의 -15승인 거잖아. 그럼 a의 5승 곱하기 a의 15승 되는 거 아니야? 나누는 건 역수고 마이너스 승이니까 다시 15승 그쵸? 그러니까 a의 몇 승이 돼? 20승이 된다는 거지. 돼?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게 20승이라면 그럼 a의 10승이 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얘도 볼게요. 가버린다는 거지. 얘 역수 관계니까 별이었으면 얘는 별분의 1이었을 거야, 그지? 집어 넣어 봅시다. 2. 별 더하기 별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6. 별 더하기 별분의 1 빼기 4. 네? 그러면 처리하면 2별 3승 더하기 3별 제곱 별분의 1이니까 3별 더하기 3별그 다음에 별 제곱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별분의 1 더하기 별 3승분의 1 마이너스 6. 곱셈 공식은 빨리 외워버려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면 얘를 먼저 묶어 보면 2 별삼승 더하기 별삼승분의 1 그다음에 6별 더하기 별분의 1 돼요? 빼기 6별 더하기 별분의 1 빼기 4. 그죠? 그럼 별삼승이 뭐가 되냐면 2라는 거죠. 왜냐면 별이 2의 3분의 1승이잖아. 3승, 3승하면 2 되는 거 맞잖아. 그럼 2, 2 더하기 2분의 1. 2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빼기 4. 그러니까 4 더하기 1 빼기 4니까 답은 1이었다는 거죠. 완전 곱셈 공식 판이라는 거야, 결국. 치환한 다음에. 오케이? 얘도 양수 x에 대해서 x의 2분의 1승,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랬을 때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x의 2분의 3승,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a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잠깐만 이번에도 치환을 갈 건데 2분의 3승, 1승, 2분의 1승 제일 작은 건 얘였단 거지. 그래서 x의 2분의 1승을 별이라고 놓으면 지금 나한테 준게별 더하기 별분의 1이 3이었고 돼? 그때 뭘 구해달라는 거야? 별 제곱 더하기 별 제곱분의 1 되니? 별 3승 더하기 별 3승분의 1 더하기 몇? 10 이걸 계산해달라는 거야. 그럼 보면 합을 알고 사실 곱도 알아. 곱하면 몇이니까? 1이니까.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 대칭식이라고. 얘는
별 더하기 별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 AB인데 AB가 어차피 1이니까. 곱이 어차피 1이잖아. 역수 관계니까. 별 곱하기 별분의 1. 오케이? 별 3승 더하기 별 3승분의 1은? 별 더하기 별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3. 별 곱하기 별분의 1 죽을 거고, 얘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외워야 돼요. 곱셈 공식을. 그래서 얘가 3의 제곱 빼기 2, 7 되는 거고. 얘는 3이었으니까 27 빼기 3, 3, 9. 그래서 18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7. 그 다음에 여기가 18 더하기 10. 7분의 28. 답 4. 그죠? 이해가요?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쪽이 쉬워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많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도록 나올 거라고. 치환에서 결국에 외우는 수밖에 답이 없어. 빨리 외워버려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돼? 응? 응. 재현 선배가 쓸수 없으시더라고요. 응. 근데 저안 하고 그냥 친구 하는 거 페이스북에 응.